안녕하세요. 티나예요. 오늘은 인어공주를 읽어드릴게요. 자리 잡으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저 멀리 드넓은 바다에 바닷물은 사랑스러운 수레국화 꽃잎만큼이나 파랗고 깨끗한 유리만큼이나 투명하다. 하지만 매우 깊기도 하다. 아주아주 깊은 그곳. 거기 아래 인어들이 살았다. 드넓은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솟아있다. 성벽은 산으로 지었으며 높이 솟은 뾰족한 창문은 보석, 호박으로 만들었다. 저 아래 바다왕은 몇 년 동안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았다. 왕에게는 사랑스런 공주가 여섯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가 가장 아름다웠다. 피부는 장미꽃잎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웠으며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파란 빛이었다. 하지만 다른 인어들처럼 몸끝에 물고기의 꼬리가 달렸다. 공주들은 각각 자기들만의 작은 꽃밭이 있어서 땅을 파 좋아하는 꽃을 심었다. 공주 하나는 고래 모양 속에 귀여운 꽃 침대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공주는 인어 같은 침대 모양을 만드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했다. 막내는 태양처럼 둥근 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태양만큼이나 붉은 꽃을 심었다. 막내는 보통 아이와는 다르게 평범하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언니들이 자기 꽃밭을 가라앉은 배에서 찾아낸 온갖 이상한 것들로 꾸미고 있을 때 막내는 태양만큼 붉은 꽃과 예쁜 대리석 동상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다 놓지 않았다. 새하얀 대리석에 새긴 잘생긴 소년의 동상은 난파된 배에서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것이었다. 막내는 그 동상 옆에 붉은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는 무척이나 잘 자라서 풍요로운 가지가 동상에 그늘을 들이우고 파란 모래까지 가지를 축축 늘어뜨렸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그림자가 보랏빛을 띄었다. 마치 나뭇뿌리와 나뭇가지 끝이 살아서 서로 어울려 놀면서 입을 맞추는 것 같았다. 막내 공주는 위쪽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가장 흥미롭게 들었다. 할머니를 졸라 배와 도시 그리고 사람들과 동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가장 근사한 것은 땅 위의 꽃들이 향기롭다는 사실이었다. 숲이 푸르다는 게 멋진 것 같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물고기가 큰 소리로 달콤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사람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할머니는 작은 새를 모두 물고기라고 불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주들이 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너희 중 15살이 되는 인어는 바다에 나가 달빛을 받으며 바위 위에 앉아 있어도 된단다. 지나가는 거대한 배를 지켜볼 수도 있어. 과 마을도 보게 될 거야. 막내 공주가 15살이 되자 할머니가 말했다. 이제 너를 보내주마. 할머니는
어린 공주의 머리카락에 하얀 백합화관을 씌워주었는데 꽃잎은 진주를 반으로 잘라 만든 것이었다. 안녕. 막내 공주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바다를 헤치고 거품처럼 빛을 내며 가볍게 위로 올라갔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태양이 막 사라졌다. 하지만 구름은 여전히 황금과 장미처럼 빛나고 섬세하게 물든 하늘에는 저녁별이 투명하게 빛났다. 도치색이 달린 거대한 배가 눈에 들어왔다. 배에서는 음악과 노래가 흘러나왔다. 밤이 되자 선원들은 엄청나게 밝은 수백 개의 불을 밝혔는데 누군가는 망국기가 허공에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랑스런 인어공주는 가장 큰 선실 창문까지 바짝 헤엄쳐갔다. 봄이 바닷물 위로 출렁일 때마다 유리창문으로 그 안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무리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커다란 검은색 눈동자의 젊은 왕자였다. 16살 정도 되어 보였다. 왕자의 생일이었기에 축하를 하는 자리였다. 가판이 선원들이 춤을 추는데 왕자가 선원 사이로 나타나자 100개가 넘는 불꽃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대낮처럼 밝게 비추었다. 불꽃에 공주는 몹시 놀라서 물속으로 얼른 몸을 숨겼다. 하지만 곧 다시 빼꼼 올려다보았다. 하늘의 별들이 모두 공주에게 떨어지는 듯 했다. 저런 불꽃을 본 적이 없었다. 큰 해가 여러 개 빙글 돌고 화려한 불꽃 물고기가 파란 하늘을 둥둥 떠다녔다. 이런 것들은 모두 크리스탈 같은 투명한 바다에 거울처럼 비추었다. 얼마나 밝은지 배의 작은 밧줄도 다 볼 수 있고 사람들도 선명하게 보였다. 젊은 왕자는 어찌나 잘생겼는지. 왕자가 웃었다. 미소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 사이 음악은 완벽한 저녁 속으로 울려 퍼졌다. 시간이 꽤 늦었지만 사랑스러운 인어공주는 배하고 그 잘생긴 왕자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알록달록 밝게 빛나는 초록불이 꺼지고 불빛도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고 폭죽도 더 이상 터지지 않았다. 하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 우르르 쾅쾅 소리가 들려왔다. 물살이 계속 인어를 높이 튀어 올라가게 해서 인어는 그 선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제 배는 나아가기 시작했다. 바람 속에 도치 하나, 둘, 활짝 펴지고 파도가 높이 솟고 거대한 구름이 모여들며 번개가 멀리서 번쩍거렸다. 배는 끔찍한 폭풍을 만났다. 뱃사람들은 서둘러 돛을 내렸다. 높다란 배가 성난 바다를 헤치며 속도를 내자 이 커다란 배는 튀어올랐다가 뒹굴었다. 파도는 마치 돛을 부서뜨릴 듯 시커먼 산처럼 높이 일었다. 하지만 배는 백조처럼 거대한 파도 사이로 떨어져 내렸다가 다시 높이 솟아올랐다.
개는 와지끈 갈라지고 굵은 나무가 쿵 하고 떨어져 내렸다. 파도가 배를 내리쳐 돛이 갈대처럼 두 개로 부서졌다. 인어공주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았다. 자신도 바다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나무와 판자를 피해야 했다. 한순간 어두워져서 공주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다음 순간 번개가 무척이나 환하게 내리쳐서 배 위의 모두를 구별할 수가 있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 궁리를 했다. 공주는 그 젊은 왕자를 찾아서 가까이 가 지켜보았다. 배가 두동강 나 왕자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 공주는 왕자가 자신과 같이 있어서 너무 기뻤다. 그러다 문득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없으며 아버지 성에 죽은 시체로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안 돼! 이 남자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공주는 둥둥 떠다니는 나무판자 기둥이 자신에게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깡그리 잊고 그 사이로 헤엄쳐갔다. 파도 속으로 들어가 물마루를 타면서 마침내 그 젊은 왕자에게 다가갔다. 왕자는 그 성난 바다에서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었다. 팔다리의 기운이 빠지고 아름다운 눈동자는 굳게 닫혀서 공주가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공주는 물 밖으로 왕자의 머리를 올리고는 파도가 가는 곳으로 몸을 맡겼다. 날이 밝자 폭풍은 잦아들고 배의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태양이 수면 위로 붉고 환하게 솟아오르며 왕자의 뺨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도 왕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공주는 반듯한 왕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자 공주에게는 자신의 작은 꽃밭에 있는 그 대리석 동상처럼 보였다. 공주는 왕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고는 살아나기를 바랐다. 저 앞에 푸르른 산이 솟아난 육지가 보였다. 마치 백조떼가 그곳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꼭대기에 눈이 하얗게 빛났다. 바닷가 아래 화려한 초록의 숲이 있고 한가운데 성당인지 수도원인지 공주가 알 수 없는 어쨌거나 건물이 한 채 있었다. 오렌지 나무와 레몬 나무가 마당에서 자라고 높다란 야자수들이 문 앞에 즐비했다. 여기 바다는 작은 항구를 이루고 퍽 조용하고 매우 깊었다. 고운 하얀 모래가 절벽 아래로 쓸려 내려왔다. 공주는 그 잘생긴 왕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헤엄쳐 가서 모래밭에 왕자를 눕히고 따뜻한 햇살을 받게 머리를 높이 개어주고는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하얀색 커다란 건물에서 종이 울리기 시작하자 한 무리의 젊은 여인들이 정원으로 쏟아져 나왔다. 공주는 물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커다란 바위 뒤에 봄을 숨겼다. 거품으로 머리카락과 어깨를 가렸기에 누구도 공주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는 누가 이 가엾은 왕자를 찾아내는지 지켜보았다.